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 중 가장 마지막인 기간제 근로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하기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 즉 기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는 당연 종료되게 되고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반복 갱신한다면 이러한 반복 갱신된 모든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이 되게 되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무기계약으로 간주된 이후부터는 갱신 거절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문제되는 것은 계약 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인데요. 공백 기간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 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절 또는 공백 기간이 유효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 기간은 새로운 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유효한 단절인지 혹은 형식적인 단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공백 기간의 장단, 재계약에 대한 기내 가능성, 전후 계약의 동질성, 그리고 과거의 고용 관행 등을 살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약 기간이 만료했다는 것을 통지하거나 혹은 자의에 의한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에 퇴직금이나 4대보험 등을 정산해서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 공백기간을 가진 다음에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서 다시 채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단절이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라고 보아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기산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속 근로 기간 동안에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단절을 두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절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계속 근로 기간에 전체 합산된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사실상 무기계약인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는 당연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돼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면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절차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어떠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갱신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나 경위, 그리고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실질적인 실태와 수행 업무의 내용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기대권을 갖게 된다면 신뢰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에게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기대권이 있다면 갱신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와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